화석이 들려주는 아주 오래된 바다 이야기를 소개할 공주교육대학교 남기수 교수입니다. 옛날의 바다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바다에 여러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면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주 오래된 옛날에, 즉 누구도 보지 못했던, 누구도 기록하지 못한 그 옛날의 바다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날의 바다와 지금의 바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옛날의 바다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화석이라는 어떤 좋은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는 바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나 경험을 할 수 있고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지만 지금의 바다와는 너무나 다른 옛날의 바다는 어땠을까요?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땅에서 여러 가지 바다의 흔적을 찾아서 우리나라 땅을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바다는 삼면으로 육지를 둘러싸고 있고 섬도 있고 우리의 한반도 모습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연상되지만 옛날의 바다는,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바다와 지금 알고 있는 육지는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범죄 사건 현장을 보고 어떻게 범인을 보지 않고도 추정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증거가 있다면 범인을 추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DNA 또는 지문 등이 있습니다. DNA나 지문 등을 확인한다면 그 범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도 본 적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아주 오래된 바다의 모습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찾는 것처럼 역시 화석이나 지층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육지에 여러 과거의 모습을 다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현재의 한반도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태백과 영월 지역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곳이지만 아주 옛날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신생대에는 동해가 지금과 완전히 달랐고요. 포항, 경주 지역의 육지는 옛날에 바다였습니다. 짐작하겠지만 제주도나 울릉도나 독도는 지금 분명히 볼 수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사진을 보면 현재의 바다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포항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모래 해변도 보이고요. 파도가 치는 일렁이는 물도 볼 수 있습니다. 바다가 바다인 이유는 이렇게 바닷물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가운데의 사진을 보면은 이 가운데의 사진은 누가 보기에도 산의 모습 같지만 고생대의 바다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생대의 바다는 왼쪽에 있는 현재의 바다와는 너무나 달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게 보입니다. 또 오른쪽 사진은 신생대의 바다입니다. 누가 봐도 신생대의 바다처럼 느껴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신생대의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강원도의 태백이나 영월 지역은 고생대에는 바다였고요. 그리고 포항이나 경주 지역은 신생대에는 바다였습니다. 이렇게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바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바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다가 또 바다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다 속에는 육지 생물과 다른 다양한 바다 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다 생물을 통해서도 바다임을 알 수 있고 바다가 물로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육지에 있는 공기와 다른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바다를 바다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조간대의 갯벌에도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도 바다임을 알 수도 있습니다. 즉 육지와 바다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옛날의 바다에도 역시 지금처럼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었겠지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마 비슷한 생물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나라의 화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준비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물고기를 만약에 잡으러 간다면 그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낚시 도구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갯벌에서 만약에 조개를 잡는다고 했을 때는 조개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옛날의 바다를 알고 싶고 옛날의 바다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그 증거는 돌 속에 있습니다. 화석은 돌 속에 있기 때문에 돌을 깨야만이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돌을 깨기 위해서 그림처럼 망치, 해머 등의 여러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을 깨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갑, 보안경, 배낭 등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런 안전 장비를 갖춘 후에 옛날에 살고 있던 바다 생물인 화석을 찾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직접 그 장소로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동요에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이런 동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고기는 바다에 있으면 바다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화석을 찾으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즉, 화석이 있는 곳을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화석? 박물관에서 봤는데 그럼 박물관으로 가야 될까요? 화석은 퇴적암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아마 산, 계곡 또는 해안가, 공사로 땅이 드러나 있는 곳, 이런 곳이 바로 퇴적암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속에 화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본다면 강원도의 태백, 그리고 영월, 경기도의 화성, 충청남도 보령, 경상북도 의성, 그리고 포항, 경상남도 진주, 그리고 공룡 발자국이 많은 고성, 전라남도 무안, 해남 등 우리나라 곳곳에 아주아주 아주 옛날에 살던 바다 생물 및 화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질 시대를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시대를 뭐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지질 시대도 구분하게 되는데 지구의 나이가 한 46억 년 된다고 합니다. 그 46억 년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했을 때 오래된 시대를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청도의 선캄브리아 시대의 지층이 있고요. 그 속에서 화석이 발견됩니다. 약 10억 년 전에 소청도는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 살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남색윤이라고 하는 생물들이 살았다는 증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남색윤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이 남색윤은 아주 작은 그 미생물이고요. 눈에도 잘안 보일 정도의 작은 미생물이 광합성을 했습니다. 광합성 하면 떠오르는 것이 나뭇잎이 산소를 만드는 작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꼭 나뭇잎만 산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미생물도 산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산소를 만들었다는 사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남조류가 산소를 만들지 못했다면 우리는 육지에서 살수 없게 될 겁니다. 즉, 산소가 바닷속에 살고 있던 남색윤이 만들면서 바다에는 산소가 풍부해지고 더 이상 산소를 가둘 수 없게 된 후에는 산소가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서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같은 어떤 기체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남색윤이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이 산소가 많아지면서 이 산소들이 또 모여서 오존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이 태양에서 오는 아주 무서운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기 때문에 드디어 바다에만 살던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생명체는 처음 시작을 바다에서 출현했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산소가 풍부해지고 산소로 인해서 만들어진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비로소 육지에도 생물이 살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로 인해서 육지에 생명체가 번성하게 됩니다. 즉,
바다는 생명의 시작이었고 바다에서 남색유는 산소를 만들어서 육지의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아주 고마운 생물입니다. 그런 생물들이 화석으로 소청도에서 발견되고 있고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남색윤이 숨어있는 화석입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다음이 고생대라는 시기인데 한 5억 년 정도 전에 태백이나 영월 지역은 고생대의 지층이 쌓여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이 고생대의 대표적인 여러분도 많이 알만한 삼엽충이라고 하는 화석입니다. 이 삼엽충이라는 화석이 고생대의 태백과 영월 지역에서 풍부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상상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엽충이라고 하는 화석은 이미 멸종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갯벌에 놀러 갔을 때 갯벌의 바위나 이 틈 사이 으슥한 곳에 가면은 뭔가 기어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바퀴벌레처럼 그것이 갯강구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작은 사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갯강구와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요. 두 생명체는 서로 다른 생명체이지만 모습으로는 비슷하게 연상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즉 태백과 영월 지역에는 이렇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멸종한 삼엽충이라는 바다 생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다 생물이 살았기 때문에 바다 생물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육지화되어 있는 태백과 영월 지역은 옛날에 바다였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 태백과 영월 지역에는 삼엽충만이 아니라 다양한 바다 생물이 살고 있는데 지금 조금 보기 또 어려운 역시나 멸종한 그 해백합 또는 바다나리라고 하는 왼쪽의 사진과 같은 바다 생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극피동물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고요. 해백합 하면은 백합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바다에 사는 백합이라고 마치 백합 모양으로 그 물속에서 뭐 흐느적거린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유영 생활을 하거나 또는 바닥에 붙어서 고착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깃털처럼 생긴 촉수를 이용해서 헤엄을 치거나 바닥을 이동했다고 짐작되고 있습니다. 이 고생대에는 풍부하게 해백합이 발견되다가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는 대부분 멸종한 바다 생물입니다. 또 태백과 영월 지역에는 필석이라고 하는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필석은 연필할 때 필자이고요. 마치 연필로 누가 직직 그어놓은 듯한 어떤 모습으로 보여서 우리말로 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필석은 우리나라의 영월과 태백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고 고생대 초기에 살았지만 지금은 멸종한 생물입니다. 태백과 영월 지역에 또 특별히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완종류라고 하는 화석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마치 조개 같은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조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완종류라고 하는 다른 생물의 화석입니다. 우선 조개와 비슷하게 두 껍데기가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껍데기가 비대칭이면은 완종류, 대칭으로 똑같이 생겼으면 조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밥 먹으면서 조개를 봤을 때 그 조개의 모습이 양쪽으로 단단한 껍질이 같은 모습으로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완종류는 껍질은 두 개인 것은 조개와 똑같지만 그 껍질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조개와 다른 것입니다. 이 역시 완종류도 고생대에 번성했고요. 현재는 대부분 멸종했습니다. 다만 갯벌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개맛이라고 하는 어떤 생명체가 있는데 이 개맛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어떤 완종류이고 완종류는 어찌 보면 살아있는 화석의 한 종류입니다. 이제 신생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신생대는 지질시대 중에서 비교적 지금과 가장 가까운 젊은 시기이고요. 우리나라 포항, 울산, 경주 지역에는 신생대 지층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곳에서 신생대의 다양한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나오는 모습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그림이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고래입니다. 고래라서 실제로는 굉장히 크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고래 중에서 비교적 크지 않은 돌고래 종류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래의 척추와 두개골 화석입니다. 왼쪽에는 고래의
척추뼈, 갈비뼈와 함께, 그리고 오른쪽에는 두개골의 모습입니다. 매우 단단하고 이미 돌로 바뀐 화석입니다. 그런데 신생대 지역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은 대부분 다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서 찍힌 모습이지만 이렇게 고래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어떤 입체적인 모습이 그대로 그 화석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상어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선 날카로운 이빨이 떠오를 것 같기도 한데요. 포항 지역에서는 다양한 상어 이빨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어 화석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어의 몸은 연골이라고 하는 비교적 무른 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골은 화석화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녹아서 없어지고 단단한 뼈나 단단한 껍질이 있지 않는 이상은 화석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어 화석은 이빨 외에는 화석으로 남기 어렵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우리 사람도 그렇듯이 이빨은 이미 몇 개가 있고요. 어릴 때 자랐던 이빨은 다시 성인이 되면서 새롭게 나고 그 한 번 생긴 이빨은 만약에 빠져도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 이빨의 특징인데 상어 이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어 이빨은 한두 개가 만약에 빠졌을 때는 그 안쪽에서 더 많은 이빨들이 다시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빨이 빠지게 되면 또 다시 나고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상어 이빨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상어 한 마리가 뭐 만 개 이상의 이빨을 가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어 이빨은 비교적 단단하기 때문에 상어 이빨은 화석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상어 이빨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상어 이빨의 가장자리가 그 톱니 모양으로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톱니 모양으로 생긴 어떤 상어 이빨의 특징은 만약에 상어가 어떤 물고기를 물었을 때 물면서 이빨이 아마도 톱처럼 썰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썬다는 모습은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그 나이프를 사용하잖아요. 그때 이 나이프의 모습과 유사한 어떤 톱니 모양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포악하고 무서운 어떤 존재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 포항 지역은 너무나 특이한 화석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뼈나 껍질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뼈나 껍질이 없을 경우에는 화석이 되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에 보는 것처럼 다섯 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이 불가사리는 단단한 뼈나 또는 껍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가능한 상황인데 쉽게 화석이 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되었기 때문에 매우 희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굵은 다리가 특징인 불가사리 화석이 포항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본 불가사리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미 불가사리라고 하는 화석입니다. 이 거미 불가사리는 한번 발견될 때 비교적 여러 개체가 한꺼번에 발견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불가사리와 거미 불가사리의 다른 점은 모양은 다섯 개의 다리를 갖고 있어서 비슷할지 몰라도 다리 모양을 유심히 살펴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일반 불가사리와 다르게 길쭉하고 비교적 굵기가 얇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거미 불가사리라고 불가사리와 다른 이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거미 불가사리는 바다 밑에서 주로 기어다니며 생활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거미 불가사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독특한 물고기인데요. 가자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자미는 눈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납작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납작하면서도 양쪽이 비대칭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미 영상을 보면은 바닥에서 펄럭이면서 누워서 사는 것처럼 누워서 유영하는 것처럼 생활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자미가 화석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견한 화석은 매우 작은 어떤 치어일대의 모습과 그리고 어느 정도 큰 성체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데 치어일대 모습이 좀 독특합니다. 즉 지금의 성체의 모습과 다르게 그 치어일대는 보통의 물고기처럼 눈이
양쪽에 따로따로 위치하다가 천천히 눈 한쪽이 움직이면서 그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독특한 어떤 그 성장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자미입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면 현생의 굴 사진입니다. 굴은 음식으로 먹기도 하고 갯벌의 어떤 바위 틈을 보면은 하얗게 그 날카로운 굴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기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주 지역에서는 길이가 한 30cm 이상 되는 아주 매우 큰 굴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굴의 크기가 30cm가 넘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굴을 하나 발견하면은 아마 가족이 같이 식사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어떤 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커다란 어떤 굴이 화석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화석은 이미 돌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 굴보다도 훨씬 무거워서 한 30cm 이상 되는 굴 화석은 4kg 이상 되는 매우 무거운 어떤 돌 모습으로 연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갯벌에 가게 되면은 여러 생물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개를 많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조개가 포항이나 울산, 경주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 이 조개들은 단단한 껍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단단한 껍질이 화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단한 껍질을 갖고 있는 어떤 생물들 중에 조개는 화석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단한 껍질 두 개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서 따로따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어 있던 이 부드러운 어떤 살들은 이미 화석화되는 과정에서 다 사라지고 단단한 껍질만 화석으로 발견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개 중에서 가리비 형태의 조개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현생의 가리비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화석을 찍은 모습인데 한번 유심히 화석 사진을 보게 되면은 가운데쯤에 이상한 어떤 모습이 보일 겁니다. 얘는 가리비 표면에 살고 있던 따개비라고 하는 어떤 생명체가 같이 화석으로 발견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리비 화석은 다른 조개 화석보다 풍부하진 않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몰려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도 했습니다. 맨 오른쪽에는 현생의 성게 모습입니다. 성게 하면 떠오르는 것, 날카로운 가시들을 연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날카로운 가시를 갖고 있는 성게가 화석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맨 왼쪽 사진은 날카로운 가시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 표면에 어떤 무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하고요. 가운데 사진은 가시들이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로 화석이 되다 보니 표면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가시들로 덮여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모습의 성게들이 화석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갯벌 가면 또 개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지요. 조개들은 실제로 물속에 있거나 아니면은 모래 속에 있어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개들은 밖에서 먹이 생활하면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이 개들을 많이 또 포항이나 울산 경주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의 화석은 지금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고요. 개 딱지 그리고 10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그래서 10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십각류라고도 합니다. 다리는 그 크게 두꺼운 집게를 갖고 있는 집게 다리가 있고 나머지 그 8개의 다리들은 걸어갈 때 이용하는 어떤 다리라고 알려져 있고 그 모습 그대로 화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또 그 오른쪽의 사진은 현생의 고둥입니다. 고둥의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꼬아진 곶갈 모양을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모습 이대로 옛날의 생명체들도 그대로 그 화석이 되어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울산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크기는 손가락 모양보다 조금 더 큰 것부터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를 갖고 있고요. 특별히 다른 것들은 눌려서 발견되는데 이 고둥들은 그 온전한 형태로 입체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이 화석은 갯가재라고 하는데요. 이 갯가재는 한 쌍의 눈 그리고 그 사마귀처럼 크고 길쭉한 한 쌍의 다리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별히 사마귀 같은 어떤 다리를 갖고 있어서 사마귀 새우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갯가재는 비교적 얕은 물가에 살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 갯가재가 발견된 곳은 아마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얕은 바다였겠구나라고 화석이 된 어떤 장소의 특성을 알려주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별한 물고기를 몇 마리 소개시켜주고자 합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물고기는 눈으로 짐작하겠지만 머리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멸치나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그 뼈, 척추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꼬리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등의 어떤 지느러미가 보이기 때문에 흔히 누가 봐도 물고기로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물고기의 아랫부분을 보면은 수많은 점들이 한 줄로 줄지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발광기라고 하고요. 여러 생물 중에 이런 발광기를 갖고 있는 심해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퉁이 종류로 알고 있고요. 이 엘퉁이라는 어떤 작은 심해 생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몸에서 발광기가 있기 때문에 발광기를 이용해서 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깊은 물속에서 쉬고 있다가 밤이 되면은 수면으로 올라와서 발광기로 빛을 내면서 플랑크톤을 유인해서 사냥하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또 다른 화석은 역시나 깊은 바닷속에서 생활하는 심해 어류 중에 하나인데 좀 전에 봤던 화석과는 약간 다르게 아주 날카로운 톱니 모양의 이빨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화석은 오직 한 종만 발견되어서 저도 그 이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의 심해 어류는 포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화석인데요. 낮에는 깊은 바닷속에서 쉬고 있다가 밤이 되면 수면 가까이로 이동하여 먹이 사냥을 하고 낮이 되면 또다시 바닷속으로 내려가서 하루를 주기로 생활하는 지금까지 알려졌던 몇 개의 심해 어류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부가 밤에 밝은 등으로 오징어를 유인해서 오징어를 잡는 것처럼 이 물고기도 몸에서 빛을 만들어서 먹이를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었음을 화석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옛날의 바다와 지금 바다는 다릅니다. 앞으로 미래의 바다도 다를 겁니다. 옛날의 바다 생물과 지금 볼 수 있는 바다 생물은 다릅니다. 앞으로 미래의 바다 생물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바다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물 중 어떤 생물이 멸종할지, 미래의 바다에는 어떤 생물이 살게 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